1번 윤옥중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임옥봉 할아버지 나오셨습니다. 네. 최불래 할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불기. 예? 최부기. 최부기. 예, 최부기. 근데 할머니 호적등본을 보니까요. 최불래 할머니셨어요. 예. 할머니, 오늘 저희 방송에서 조금 전에 서울 구경 하셨잖아요. 어땠어요? 좋아. 좋으셨어요? 아, 그리고 재미가 어딨어요? 예, 예. 서울 구경하신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밥 먹은 데도 좋고 저 규격한 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저희 서울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예. 서울 이거 안 오고 본 게 예. 제일 좋은 데가 무엇이냐면 예. 야 6층에 올라가서 예. 미소 받아본 대로 예. 6층이 아니고 63 빌딩. 아, 잘 아는 서울, 예. 잘 아는 서울, 예. 예, 빛나는 장안, 예. 이 집 저 집도 등불이 쌍쌍으로 써서 예. 참 좋구만. 예. 그다가 뭐, 아, 멀미 때문에 붙이셨네요. 멀미 나서. 예, 붙이셨네요. 예. 자, 할머니, 예. 오늘 그 저 나오셨는데 오늘 잘해주셔야 돼요. 퀴즈 잘 맞추셔야 돼요. 잘 맞춰요. 그럼요, 선물이 그럼요. 많아요. 그럼요, 아, 난 서세원이가 이뻐서 지금 여기 앉았는가. 예. 서세원이 이뻐요? 아, 서세원 어. 테니스 넓은 게 늘 이쁘지. 서가랑 머리가 이렇게 섰는가 봐. 서가랑. 아니, 첫째라고. 아, 그리고 어째서 그렇게 김묘하고 그렇게 잘이요, 여자노릇서 할머니. 내가 그놈의 발이 딴 게. 예, 할머니, 여기서는 어. 신은경 하고예요. 저기 신은경 아가씨. 신은경 아가씨. 영화 배우요. 영화 탤런트. 배우요? 아, 그럼. 종합병원. 병원에 있었잖아요. 이뻐. 예, 다 봤어. 여 탤런트들 다 보고 이렇게 예? 방송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아이고, 자주 오세요. 그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예. 나를 갖다 여기다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라. 그 남편 네? 아까 할아버지 흉을 보셨는데 할머니가 내가? 예, 아까 막 남편 대신에 할아버지한테 막 화내셨어요. 아니요. 나 그거 안 했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그게 화면에 보니까 아까 막 흉을 보시던데. 아, 이제 그리 말이야. 아, 그리 말이야. 뭐가서 보는 게 은양바이 장래 마늘에 손 같지, 은양바이. 저 우리 집 준양바이 저강지는데. 할아버지, 그 저 오늘 부인한테, 아내 되시는 분한테 화해하자고 얘기를 좀 하세요. 싸마셨는데. 이게 집 가야 얘기 여기는 안 왔는데. 이거 화면 보면 얘기하면 다 보여요. 화면 보면? 네, 여기 보면. 나하고 얘기하려는 게 화면만 딱 비켜. 예, 여기.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여보시오? 아, 나하고 이제 풀어져갖고 이 얘기 좀. 저거 나오는 거. 재밌게 하게. 어디다? 아, 저기 나왔구만. 아니, 나 집에 가. 아, 집에는 안 나오고, 집에 마늘에는 안 나오지만 당신 저기 나온다. 아. 자, 아, 난 그... 마늘에가 나왔다 온다고? 네. 아니야, 저 집에는 저 카메라 대고 마른 게 나중에. 그래, 자, 여기 가자. 참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아시면 딱 눌러주세요. 자, 신은경 씨 문제 주세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스포츠로서 프로레슬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안토니 이노키라는 선수와 쌍벽을 이루고요. 박치기의 대가였던 이 프로레슬러는 누구일까요? 아이고, 박치기 자는 거 대급박 벗어져갖고 그 사람 이름 잃어버려갖고. 뭐요? 그 박치기 자는 거 깡깡하고 이기먹는 사람. 예, 그 사람 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네! 누구? 김일, 아이고. 김일! 김일! 정답입니다! 예, 다음은 사자성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대나무 말을 타고 놀았던 친한 친구를 일컫는 이 말은요. 네 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할머니! 네! 소꿉장난. 어릴 때 친구 뭐, 친한 친구 뭐라 그러죠? 네 글자. 불알. 네. 네, 친한 친구 불알. 불알이요. 네, 할머니! 줌마코! 줌마코!
맞히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예.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알아두시면 편리한 생활 안내 전화번호 중에서요. 국번 없이 112는요. 범죄 신고 번호고요. 네. 113은 간첩 신고, 그리고 114는 시내 전화번호 안내 번호입니다. 네. 그러면은 화재 나요.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는 몇 번일까요? 자, 불이 나거나 사람이 급한 일을 느꼈을 때. 네, 할머니. 00116. 00116. 불났을 때. 불났을 때. 소방차가 어제. 네. 어떤 소방차가 어제 위에 무엇이 와?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의 후처이면서요. 성격이 못된 여자로 나오는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뺑드겁니다. 예? 뺑드겁니다. 뺑드겁니. 뺑드겁이라고 안 나와요? 예? 뺑드겁이라고 나와. 예, 뺑드겁이 나오지요,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는 많이 하시네요.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시 황제가 신하들을 풀어 찾아오게끔 했던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약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할머니, 자, 지금 윤옥주 할머니, 네, 자. 산삼. 불러쳐. 네? 산삼 불러쳐. 누르세요, 누르세요. 아,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 예, 누구요? 뭐요? 산삼. 또, 불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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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답이었습니다. 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할머니가 조금 늦으셨어요. 예, 그 조금 늦으셨어요. 네. 고창에는요, 네. 많은 수박도 유명하지만요, 복분자도 유명합니다. 네. 복분자주와 풍천 장어를 곁들여 먹으면 이것이 뒤집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할머니! 네! 병려. 예? 병려. 자, 복분자 술하고 술하고 예, 풍천 장어를 곁들여 먹으면 이것이 뒤집어진대요. 네, 할아버지!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지금 방청객이 뒤집어졌어요. 자, 이거 뭐 할머니 복분자시라고 풍청장애하고 먹으면은 예. 남자나 여자나 예. 기력이 그냥 소같이 좋고 전력이 좋아. 그러니까 뭐가 뒤집어져요? 어? 뭐가 뒤집어져요? 무엇이 뒤집어져? 자, 그럼 제가 보기 드릴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냄비, 2번 무쇠솥, 3번 요강, 4번 세숫대야. 뭐가 뒤집어져요? 네, 할머니! 네! 요강이 뒤집어진 게 어디야? 정답이었습니다! 네, 정답이었어요. 그럼 무슨 옷만 사서 요강이 뒤집어져? 예. 아, 요강은 첫 따라가고 그냥 요강 안 그랬죠? 예? 아, 그럼 많이 먹은 게 요강 안 그랬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뭐 토역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 요강 안겨서 그는 많이 먹고 설사 났다고 하니요. 아니, 설사 나는 것이 아주 요강이요. 토역을 제가 암만 먹어도 설사 안 나. 볶음자식으로 다 먹어버리면. 제가 토역하고 제 뜻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오늘 장수 퀴즈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윤옥중이가 꼴등이냐 지냐. 윤옥중 할머님이 오늘 1등 하셨습니다.